지금 누가 가장 생각나나? 가족이 생각나고 앞으로 미래 함께 배우자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이름 한번 불러!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아직!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과감하게 내려가서 차후에 만나도록 하자, 알았지? 알겠습니다! 허가! 이형, 어, 경환! 이소준이! 끝! 염수! 염수! 가리다! 가리다! 이어지는 과업은 포항에서 그것도 상징하는 경산강! 거기서 용감하게 끝내는 거야. 진짜 너무 높습니다. 그 다리에서 그 뛰는 거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밑에서 위에 보면 진짜 더 무섭습니다. 야, 이거를 뛰어내릴 생각 왜 하지? 필승! 형상강 직립 다이빙 훈련! 전투에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이탈하기 위한 훈련! 뒤로는 차량 횡령, 앞으로는 거센 유속의 강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극한의 수직 다이빙! 야, 준모! 준모! 야, 임철 해변, 입술이 왜 터졌지? 보트에 앞에서 하다가 박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방심하지 말랬잖아, 행정관이. 죄송합니다. 지금 아프진 않나? 지금은 괜찮습니다. 페이크 멈췄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야. 그 팀장이 데리고 엠블 가서 진료하고 잘 보살펴. 알겠습니다. 정신 차려. 예,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동해. 여러분들 아무리 훈련 잘해도 아무리 용감해도 필요 없다. 내 몸 하나 다쳐버리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들 조금 전에 잠수 훈련장에서 모형 훈련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반복 숙달에 했던 것이야.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전 형상강 직립 다이빙 훈련을 위해 모의 훈련을 실시했었는데요. 그때 사고는 이어진다. 행정관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처음 하기 때문에 행정관 얘기할 때는 보란 말이야. 그런데 동작 그만. 복창 안 하나? 동작 그만! 그만! 분명히 위험한 훈련 한다고 했다. 언제 어디서나 임무가 주어진다면 가라면 가는 거야. 그런데 가서 그냥 돌아오면 안 되겠지. 임철 해병, 어떻게 돌아와야 돼? 수영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지킬앤하이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동작 그만! 수영해서 돌아와야 됩니다. 살았어 돌아온다. 살았어 임무를 완수하고 내가 살아와야 된다는 거야. 밑을 보면 안 된다. 떨어질 때는 항상 전방 15도야. 너는 할 수 있다. 임철 대변 알았나? 와! 와! 그냥 앞으로 걸어가면 됩니까? 그냥 앞으로 걸어가면 됩니까? 장난치지 마! 정신줄 놓는 거야! 안 돼! 진지하게 하란 말이야! 임수! 임수! 자, 주마! 주마! 지금은 안전한 높이고 안전한 상황이지만 실전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실전에서는
모른다. 오늘 정신 바짝 차려라. 모의 훈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자태에 망연자실해진 수색대원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용감하게 뛰어내릴 수 있다면은 해병대 수색대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있다. 내가 두렵고 힘들면은 소리를 질러라. 함성 5초 발사. 예!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타기도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수의 불처럼 혼자 살아간다. 무수의 불처럼 혼자 살아간다. 조관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이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뛰어내릴 수는 없다. 그래서도 안 된다. 스스로 하는 거다. 복차해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팀이니까 할 수 있다. 우리는 팀이니까 할 수 있다. 일어서. 이거 바로 병 가야 되는데. 오늘 이거 하면 끝나니까 이것만 하고 싶어서 하지만 안 돼. 병원 가서 보내고. 무수의 불처럼 혼자 살아간다. 무수의 불처럼 혼자 살아간다. 날씨 좋고 고고. 앞에 이정구 해저단님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입수. 입수. 팀. 2열로 가자. 우리는 팀이니까 할 수 있다. 우리는 팀이니까 할 수 있다. 올라와! 좋아, 좋아, 좋아. 와, 좋지. 좋습니다. 아, 잘했다. 와, 진짜 너무 무서웠습니다. 다리 위 빨간 다리길래 뭐 양화대고 마포대교인 줄 알았습니다. 와, 진짜 너무 높습니다. 다리도 높은데 거기다 이암대를 설치해서 더 높이 놨습니다. 와, 이거는 아닙니다. 걸어다니는 그런 뭐 울타리 같은 것도 아니고 진짜 차가 휑휑 다니는. 내가 인생에 뭐 다리를 뛰어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저길 뛰어내려? 다리가 막 고이는데. 자, 1팀부터 올라온다. 아, 올라와. 안전장치가 있으면 사실 좀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없고 정말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빨리 가자! 알겠습니다! 준비! 다리 모아! 다리 딱 모아! 보고! 이거! 보고 경환! 이소 준비! 끝! 염수! 염수! 차분하게 침묵하고 준비해. 다리 모아, 다리 모아. 보고!
그냥 경원 이수 중이 그 엠스 엠스 뒤로 나와 내려가셔 너는 안 해도 된다 내려가 너는 안 해도 된다 내려가 못하겠어 나와 하면서 딱 돌아섰는데 뒤에 우리 선생님들 표정이 해 이런 표정이 느껴져가지고 바로 할 거야 알겠습니다 바로 이랬다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지금 누가 가장 생각나나 가족이 생각나고 앞으로 미래 함께 배우자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우자 이름 한번 불러.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아직.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과감하게 내려가서 좌우에 만나도록 하자. 알았지? 알겠습니다. 버그! 이리와! 경원! 이소 준비! 그! 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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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내 몸이 다 움직이는 거 보면 살았구나. 살았다. 됐다. 지금 무슨 생각이 드나? 부모님 생각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준비. 보고. 이동 준행가 입수 준비 끝. 이동 준행가 입수 준비 끝. 입수. 부모님 생각했습니다. 뭐 용기 생기고 그냥 뛰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사람 있나? 저희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엠스! 부모님 사랑합니다. 자, 올라와. 남아있는 소년들이 속속히 성공하는 가운데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동준 이병의 속은 까맣게 다 들어가만 밑에 보면 안 된다. 중대에서 누가 가장 보고 싶나? 이정구 형사관입니다! 고맙다. 고맙다. 준비! 점수! 다음 올라와. 저 고소공포증 있습니다. 떨어질 때 그 윽! 하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싫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 있나? 우리 사람이다! 준비! 점수! 다음 올라와 3초만 시간 주십시오 그래 소리 한번 질러볼까 함성 5초 발차 아~ 좋아 좋아 올라와 앞에서 내가 뛰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여기서 그만둘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됐나? 준비됐나?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거 그만두면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리 모아 차려 차려 다리 모아 손 차려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뭐야? 가장 행복한 기억이 언제냐 모르셨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가 침체기, 뭐 슬럼프랑 슬럼프라는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왜 해병대 왔나? 제 자신이 안 신경 썼습니다! 좋아, 잘할 수 있다, 알겠나?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뭐야? 지금 이 순간을 만들고 싶었다. 내가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하면 그 험난한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어머! 야, 기타 없어! 있습니까? 염사! 저를 극복하고 싶어서 뛰었습니다. 제 삶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뿌듯했습니다. 웃음이 딱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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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올라가겠습니다. 야, 주모. 주모. 오늘 정말 악조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과업을 수행하느라 굉장히 고생했어. 행정관이 솔직히 과업을 진행하면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어서. 하지만 여러분들 목소리 하나 살아 있었다. 최고다. 최고다. 감사합니다. 과업 아직 끝났는 거 아니다. 김혜병, 오늘 뭘 느끼고 뭘 배웠나? 이거 하나 못하면 아무것도 못할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행정관이 너는 특별히 기억할 것 같다. 오늘 잘했어.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김동준 해병도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는데 그걸 마음속에 있는 이 공포증 그러한 것을 극복하고 뛰어내린 현장을 봤을 때 그런 모습 좋았습니다. 차후 또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해라. 행정관 마음 아프다.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